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개 운영입니다. 운영을 가지고 이렇게 노리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작죠? 원래 이걸로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큰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요렇게 저희가 먼저 약통을 만들어 봤어요. 보석함이라고도 하죠? 자, 요게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빠바밤, 빠바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다. 자, 다시 꽂아놓을게요. 자, 이렇게 어르신들 여기다가 약 갖고 다니시면 하루 나갈 때 빼먹지 않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건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옛날에 있던 사이즈인데 다시 들어와서 여기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도 세 칸이고요. 근데 얘는 조금 날카롭고 여기 끼는 데라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문양을 이용해서 이번에 놀이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놀이개. 자, 질감이 좀 달라요. 여기는 올퉁불퉁 자개 질감이 느껴지고요. 이 아이는 자, 레진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농을 만졌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코팅이 꼭 필요하죠? 자, 코팅 및 접착제. 그리고 이쑤시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꺼내볼게요. 짠짜잔. 자, 맞다, 맞다, 맞다. 자, 검은 종이를 하나 깔아야겠죠? 자, 검은 종이를 깔고 하면 자개가 잘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꺼내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양 자개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매듭. 수술하고 매듭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자, 고리 두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필요하겠죠? 자, 여기 원래 구멍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 구멍 뚫려 있는데, 지금 뚫고 있어요. 뚫고 있는 중이라, 오늘은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이때, 요것들을 좀 치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짜잔! 저는 미리,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선생님들도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놓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 마른 다음에 하면 끼기도 힘들고 공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전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DIA에는 이렇게 들어있진 않아요. 자, 자, 끼우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땅에다 놓고 비닐만 찢어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반짝반짝반짝 글리터로 되어 있는 삼각형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코팅 접착제를 먼저 발라야겠죠? 자, 지금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얇게만 발라줍니다. 얇게,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도구를 사용합시다. 자, 이쑤시개 준비해 주셨죠? 근데 이쑤시개로, 원래는 액을 묻혀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자, 조금 커요. 그래서 양쪽으로, 쌍칼이 아니라, 쌍 이쑤시개로, 자, 붙여보겠습니다. 자, 센터를 맞춰주세요. 가운데 중심 어딜까요? 짜자자나. 자, 그렇지. 그 다음에, 아, 맞아요, 맞아. 이때. 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여기 어떻게 했나? 자, 여기 쏙 들어간 데다가 이 꽃잎의 뾰족한 부분을 맞춰서 놨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제가 한번 정한 규칙이에요. 쏙 들어간 곳에 쏙 뾰족한 것을 맞추면 이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몇 먼저 개냐면, 이렇게 예쁘게 8개예요, 끼워주세요. 자, 8개. 이렇게요. 8칸 있기 때문에, 자, 자, 그리고 한번한더번더 액을 묻혀서 바르겠습니다. 놓고, 나 바르고. 그리고 자, 묻혀서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찍어서 묻혀줍니다. 내려갑니다. 짜자잔, 자, 또 이렇게요. 내려가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예쁘게. 그러면 예쁘게 다시, 맞춰주세요. 코팅제를 묻혀줘야 될것 같아요.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아, 여기는
붙여도 될까요? 자, 붙여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같은 자, 방법으로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넷, 아이고, 아이고, 다섯, 여섯 번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없네요. 자, 자 발라주겠습니다. 발라주세요. 자, 조금씩 바르는 이유 아시죠? 그리고 자, 짠, 조금씩 바르는 이유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찍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일곱. 짠, 짜잔.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졌어요. 일곱 개 붙였습니다. 다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자, 하나. 어디 갔지?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었네요. 자, 마지막 하나를 자, 붙였습니다. 자, 와, 전적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아, 셋, 다시 한 번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되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와, 바깥쪽에 뭐 같아요? 삼각형으로 된 그림. 자, 삼각형으로 된. 자, 우린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자, 삼각형으로. 자,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림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중심. 자, 원래는 물론 당연히 자개로 했으면 예쁘겠죠. 근데 자개가 조금 너무너무 비싸요. 이렇게. 그래서 글리터를, 글리터 중에 삼각형을 이용해서 해봤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개 중에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찍어내서 반복적으로 붙이는 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조금씩 타벌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타벌법이라 생각하시고 자, 이것들을 자, 자개라 생각하시고 글리터를 붙이려고 똑같은 자, 모양의 자개 조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삼각형이 자개를 해야 돼요. 자개를 했다면 더 이쁘겠지만 네, 이거 사실 자개 비싼 맛이죠. 자, 방법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쁜 글리터를 거꾸로 하나, 반대로 하나, 거꾸로 하나, 반대로 하나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묻혀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묻혀서. 일단, 그런데 일단은 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가게. 자, 삼각형의 밑단면이 바깥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 둘레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자, 해야 돼요. 중심으로 해서 자, 바깥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엔 안쪽으로 향해서 자, 이렇게. 자, 그럼 바깥쪽 삼각형을 아까 육각형이 났다면 이번엔 거꾸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다시 데려다가 자, 밖에서 아, 좀 더 묻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묻히고 밖에서 자 묻혀주고 밋밋한 쪽이 또 붙이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직책으로 한 바퀴를 돌릴 자,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규칙이 있을 때 되게 좋죠. 네, 자, 자 예쁘면서도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 안 예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 둘 안 예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안 예쁠 확률이 다섯 개 붙였어요.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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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아이고, 이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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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마이 갓. 자, 계속 붙여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규칙이 있으면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조용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준비할 건 더 있겠죠. 돋보기 꼭 챙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잘하죠. 자, 이렇게 이쑤시개로 조금씩 묻혀가면서 그리고 묻혔던 걸 이쑤시개로 발라서 다시 자 삼각형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자 거의 다 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짠짜잔 자 돌려서 맞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또 한번 묻혀서 또 가고요. 자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짠짜잔. 자 한 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다섯 이게 한쪽에 20개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20개 정도가 들어가면 돼요. 물론 조금 넓게 하면 뭐 18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자 그 사이에 검은색이 보이게 그 정도만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짠짜잔 거의 고지가 왔습니다. 자, 아이구야. 자, 아이구야 보기보다 힘든데요. 짠짜잔. 그러나 차분히 한다면 예쁘게 완성할 수 있답니다. 짠. 하나 더 붙여야죠. 자, 오호. 자, 반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조금 잘 안 들어갈 땐 다시 간격을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9개인가요? 지금 20개 채워서 자 간격을 다시 한번 조금씩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늦게 하면은 벌써 그동안에 코팅이 마르겠죠? 그
그러면 이럴 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뭐 시간은 없죠? 자, 그럼 이쪽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우와! 벌써 다 했어요. 짠짜잔. 자, 이렇게요. 예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들어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닐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자, 떼고 붙여줬습니다. 아, 예쁘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제 거를 비교해볼까요? 보석감이랑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코팅액을 발라주고 그곳에다가 삼각형을 한 번 더 넣어보려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자, 여기다 삼각형 말고 글리터를 잔뜩 넣었거든요. 오늘은 자, 삼각 글리터를 한 번 더 넣고 어떤 규칙을 한 번 더 정해줄게요. 삼각형을 여기 이 자리에 넣어서 자, 한 바퀴 돌아가려고요. 자, 하나, 둘, 자, 합니다. 하나, 둘, 자, 옳지,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아니네, 세 번째네.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여섯 개를 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똑바로 뾰족한 쪽이 밖으로 나가게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자, 나갑니다. 나갑니다. 짠짜잔. 자, 이렇게. 하나고. 자,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자, 좋다.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작은 글리터를 자, 여기저기 하나에 한 칸씩 하나씩 넣어줬어요. 나비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예쁜 모양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자, 어디가 비었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오호,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오, 이상하다. 아, 아하, 여기 삼각형으로 붙였나 봐요. 자, 삼각형. 자, 똑같이 요거 붙이고 나서 자,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차 되었답니다. 예쁘죠? 우후.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보석감하고 비교해볼까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자, 그럼 코팅하겠습니다. 자, 아까 접착제가 이번에는 코팅제를 바른 거예요. 자, 코팅액이 되어서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얇게 얇게. 자, 겹쳐도 괜찮고요. 좀 주름이 잡혀도 괜찮아요. 저기 조금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자,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골고루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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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었어요. 얇게 발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에 이만큼 부어서 자, 아주 아주 골고루 쭈쭈쭈쭈쭈. 자, 그렇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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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 잘하신다. 짠짠. 우와 우와, 예쁘다. 예쁘죠? 자,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제가 자, 비교해보기 위해서 다른 모양 아까 자, 이렇게 됐죠? 짠짜잔, 잘 보세요. 짠짜잔. 자, 여기 보면은 짠, 뒤에는 오, 안쪽에 삼각형이 없죠? 자, 글리터로 해버렸어요. 자,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자, 그렇죠?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요렇게, 또 요렇게 해도 된답니다. 네, DIY는 한쪽만 들어있어요. 자기 노리게 예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